행정안전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에 기업 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 2차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삼척이 포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비수도권의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차 4개 단체에 이어 올해 삼척을 포함한 6개 단체에 컨설팅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컨설팅은 12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컨설팅 종료 후에도 성과 공유회를 열어 4대 특구,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등 실질적인 지역 투자 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